고수의 명품 구국칼국수. 본격적으로 비법을 알아보기 전 손님들에게 평가를 실시해봐야겠죠. 글쎄, 뭐 손님들 취향이 다 다르니까. 투표하는 손놀림이 분주한 손님들. 질리지 않고 편하게 속풀을 하고 이제 오는 거야. 결혼식장 가서 먹고서도 이거 생각이 나서 또 들린 거 아니야. 결혼식장에서 잔뜩 먹고서도. 아, 응, 맛있어서. 몇 년 단골이에요? 19년, 20년 됐나? 20년 동안 왔는데요. 항상 한결같은 맛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요, 다 이곳을 찾는 이유 바로 요 면발에 있었는데요. 가만히 보니 색깔이 좀 다릅니다. 진짜 특이하네요. 뭐지? 파. 파? 메밀? 그러면 비법은 모르고 너무 맛있어요. 고수의 면발.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주방을 찾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뭔가요? 에? 이거는 우리 집 구국 칼국수에 한지게 넣는 거죠. 메밀하고 풍미하고 찹쌀하고 살보리, 찰이산미, 수수. 아홉 가지 곡물이 고수의 색다른 면발의 핵심. 몸에 좋은 각종 곡물을 황금 비율로 배합, 직접 볶아 고소함을 더해주는데 어쩌다가 아홉 가지 곡물과 면발의 만남을 생각했을까? 칼국수를 좋아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먹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대요? 아닌데, 나도 많이 들어봤는데 내 생각도. 같이 음식 사다가 따놓고 집에서 많이 먹어보고 싶어. 이거 국가에 사는 거다. 아내와 칼국수 가게를 연지도 20년째 그 내공이 고스란히 녹아든 구국 칼국수의 비법이 또 있었으니. 아니 방앗간도 아닌데 웬 곡식 받는 기계래요? 응? 방앗간에서 끓은 건데 이제 구입해서 직접 하는 거죠. 면발을 위해 방앗간 시설까지 두고 곡물을 빠주는데요. 빠졌죠. 가게에서 직접 빠낸 고운 곡물가루를 필두로 콩가루, 옥수수 전분, 밀가루까지 합세해 주는데요. 기계 안에서 아홉 가지 곡물들이 한데 어우러지고 나면 각종 곡물의 영양이 응축된 구급 반죽이 완성이 됩니다. 아 진짜 영양 덩어리네요. 그리고 나서 주방으로 자리를 옮겨 밀가루 냄새를 없애기 위해 2시간 동안 1차 숙성 과정을 거쳐준 뒤 비닐을 덮어주는데. 그런데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 커다란 돌덩이를 반죽이로 사정없이 내리꽂는 고수? 맷돌인데요. 잘 다져지라고. 이 맷돌이 바로 쫄깃한 면발을 만드는 맛의 승부처. 내리치고 또 내려치는데. 40kg, 40kg.